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 2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생명과학 2 보는 친구들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범위는 발현 조절의 우리 오페론까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수능에서는 전범위로 보면요, 이것보다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되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집단 유전학이라든지 생명공학 문제, 또 진핵생물의 조절 장치까지 나오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세포 연구에 이용되는 실험 방법 중에서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과 자기방사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기방사법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용된다. 그러니까 자기방사법이죠. 예를 들어서 탄소 14, 켈빈으로 같은 거. 그지? 또, 허쉬와 체이스가 P32, S35 가지고 유전 물질이 DNA라는 걸 증명할 때, 또 아미노산의 이동 과정, 단백질 만들어 가지고 이동할 때 이제 삼중 수소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기 방사법이잖아요. 그죠? 맞고. 레이 우엔 훅이 미생물을 관찰하는데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그렇죠? 레이 우엔 훅은 자기가 개발한 현미경으로 미생물들, 뭐 또 적혈구들, 이렇게 담수 조그마한 원생 동물들을 다 관찰했습니다. 자기 방사법을 이용하여 세포 내 물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추적자법이라고도 해요. 쫓아가는 거야. 예컨대 그 켈빈으로 해서 이렇게 쫓아갔잖아, 물질을. 그지? 오케이. 답은 기억리는 티귿. 2번. 생명체에 있는 물질, DNA, 단백질, 스테로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DNA는 각각 호르몬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단백질과 스테로이드니까 디귿이 DNA네요. 그럼 디귿이 DNA니까 염색사의 구성 물질에는 DNA와 단백질이 있는 거죠. 히스톤 단백질.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고 이게 스테로이드네,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는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도 지질이니까, 기름성 물질이니까 에탄올, 에타르, 뭐 벤젠 같은 유기용매에 잘 녹죠. 맞죠? 다음, 니은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그랬는데 니은은 지금 단백질이죠? 네,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이것도 맞고 디귿의 기본 단위, 바로 DNA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맞네, 다 5번. 3번.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1과 2일 때 시간에 따른 기억의 농도를 나타낸 건데 기억은 기억과 니은은 기질과 보조인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1과 2는 니은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딱 보면 그림에서 여기 쪼개지고 있잖아요. 반으로. 그러니까 이건 기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조인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바로 기질의 농도가 그대로 있는 건 반응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반응을 안 하는 건 바로 보조인자가 없을 때죠. 니은이 없으면 반응을 못해요. 이건 보조인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니은이 있을 때 반응을 해서 기질이 줄어든 거야. 됐지? 자, X는 이성질 화효소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분해했잖아요. 쪼개졌잖아요. 이성질 화효소는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예컨대 과당인산이 포도당인산된다. 포도당인산이 과당인산된다. 그럼 모양이 살짝 바뀌는 게 쪼개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분해 부가효소 같은 내용이죠. 쪼갰으니까. 그 다음에 가수분해효소일 수도 있지만 물을 첨가하는 게 좀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 1은 니은이 없을 때이다. 그렇죠? 이게 니은이 없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2에서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여러분 반응이 점점 진행될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나요? 또는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점점 기질의 농도가 줄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효소가 있다 없다라든지 또는 효소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지 기질의 농도나 효소의 농도나 온도나 pH나 저해제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바꿀 수는 없죠. 답은 그래서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4번. 자,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관, 세포, 조직이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 꽃은 기관이죠, 기관. 그죠? 꽃은 기관이고, 표피 조직이니까 이건 조직이고요. 그럼 남은 건 뭐야? 세포죠, 뭐, 세포. 그렇죠. 세포. 자, 간은 기관이다. 맞죠? 간은 기관이고, 체관은 조직이지만, 체관 세포 그랬으니까 체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기 때문에 나의 이해가 맞죠. 기억은 기본 조직기에 속한다는데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기에 속해요. 우리 식물의 조직기 세 개를 대봐. 뭐가 있지? 식물의 조직기. 식물의 조직기 세 개가 뭐야? 그렇죠? 표피 조직기,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그죠? 오케이. 답은 기역니은의 3번. 5번. 능동수송, 촉진확산, 단순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으니까 해보자. 얘는 ATP가 사용된다 그러면 능동수송이죠. 막단백질을 사용하는 건 능동수송도 되고 촉진확산도 되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 이동하는 건 능동수송밖에 안 되니까 특징이 세 개나 되는 게 이게 능동수송이고 전혀 없는 게 단순확산이고 그럼 촉진확산은 특징이 한 개 있겠네요. 따라서 1은 촉진확산 땡, 단순확산이고 A는 1이다. 그렇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 방식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 단순확산이에요. 가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확산이 아니, 능동성 아니죠. 답은 니은밖에 안 맞는 2번. 자, 6번. 그림은 산소와 포도당이 모두 포함된 배양액의 효모를 얻고 밀폐시킨 후 시간에 따른 배양액 내에서 기역과 니은. 근데 기역과 니은은 포도당이냐 에탄올이냐. 아, 그러면 우리 산소가 없어도 포함 처음에는 말이죠. 산소가 있으면 산소 파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산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건 포도당이지 뭐. 기역은 포도당이고 점점 늘어나는 건 처음에는 산소업을 하다가 산소업을 이제 끝내고 나면 산소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에탄올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지. 니은이 알코올이겠죠.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ATP의 분자 수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산소업을 처음 할 거야 말이야. 공기 중에 21%가 산소니까 처음에 산소업을 하면 ATP 포도당 1몰당 32ATP니까 여기에 1몰당 2ATP보다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구간 2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알코올 발효가 조금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알코올 발효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 자, 알코올 발효는 뭘 포함한다? 해당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죠. 한 분자의 기역이 두 분자의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 분자의 CO2가 생긴다. 우리 알코올 발효 식 알아요? C6H2O6를 가지고 C2H5OH가 에탄올이에요. 두 개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두 개 생기죠? 그 다음에 ATP는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CO2 맞습니다. 답은 5번으로 6번까지 푸는데 제발 여러분 덤벼들지 말고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찍더라도 첫 번째 페이지를 너무 빨리 풀려고 팍 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면요. 막 날아가 있어요. 근데 그거 검토할 시간 안 나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절대로 여러분 천천히 풀어도 2분 내에 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덤벼들다가 실수한 거 나중에 복구가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좀 여유를 가지면서 꼬박꼬박 읽어도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워밍업을 해가지고 쭉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2페이지, 3페이지서부터. 첫 번째 페이지 너무 달려들지 말자. 나중에 채점할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친구도 진짜 안타까워요. 보면 뭘 잘못 읽었다든가 아니면 니은에다 동그라미 치고 니은을 여기서 지웠다든가 뭐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7번. 그림 가는 효소 ABC에 의한 반응에서 pH에 따른 반응 속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펩신의 최적 pH, 이거는 뭐 아밀레이스, 이거는 뭐 트립신 같은 거에 대한 소화효소의 최적 pH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또 딘 어떤 세균, 우리 고세균이라고 그래가지고 온천에 사는 세균들은 최적 온도가 되게 높아요. 네, 최적 온도가 높습니다. 막 70도 이래요. 65도, 70도. 자, A의 활성의 최대인 pH는, 그럼 그냥 찍어 읽어봐. A의 활성의 최대인 pH는 여기 있잖아, 2. 그럼 C의 활성의 최대인 pH, 여기, 보다 낮다. 뭐, 눈이 뼈는지 안 뼈는지 물어보는 거네. 2하고 8, 그럼 2가 낮잖아. 맞지, 뭘. B의 활성은 40도에서가 80도에서보다 높다. 자, D의 활성은 40도, 거의 0이에요. 반응 못해요. 80도 꽤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틀렸죠. 이건 뭐, 그것도 그냥 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나에서 B의 입체 구조는 T1일 때와 T2일 때 서로 다르다. 자, 여러분. T2가 되면요. 이 B는 변성됩니다.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져요. 기능을 못하게 변성, 비가역적으로 변해버립니다. T1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제일 잘하지만, 맞죠? 완전히 모양이 바뀝니다. 변성이라고 그래요. 답은 3번. 8번. 간하는 각각 세균, 식물. 그럼 이게 세균이고 식물 아니야? 간은 핵막을 갖는다. 여기 핵막이 어딨어? 이게 세균인데. 핵막이 없죠. 원핵생물인데. 나는 세포벽을 갖는다. 그래서 셀룰로스 세포벽을 갖고 있죠. 맞고.
나와 나는 모두 리보솜을 갖는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 리보솜 점점점점 보이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도 여기 점점점점점점 이거 보이죠? 이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원액이든 진액이든 다 있습니다. 답은 4번. 9번. 자, 8번까지는 뭐 한 문제 푸는데 막 10초, 20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9번은 그래도 한 1분 이상은 걸릴 것 같네. 9번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과당이인산이 몸조처럼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과당이인산. 아세틸코엔자임A, 포도당, 피루부산 이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아 이랬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거 여러분 그냥 회로 그리는 게 나아요. 야, 이게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 과당이인산,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피루부산, 아세틸, 코엔자임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탄소수를 좀 보면 탄소수가 C6, 얘도 C6, 얘는 C3. 사실은 아세틸코엔자임 A 할 때 이게 출제자가 뭐 이것까지 생각해서 낸 것 같긴 한데요. 아세틸코엔자임 A라고 할 때 코엔자임 A, 조효소 A는 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포함해요. 조효소 A에는 탄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원래 이것까지 포함하면 탄소수가 엄청 많아요. 6을 넘습니다. 근데 이제 아세트산만 생각하면 C2죠, C2.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제를 할 때 교과 과정상은 조효소 A에 있는 탄소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 줘야 돼요, 원래는. 그 원래 이제 계산해 보면 더 많으니까 6개는 아니어서 괜찮긴 한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 될 때는요. ATP 두 개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인산을 여기서 붙이는 거니까. 그럼 ATP를 소모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ADP가 나오죠. 생성되는 물질을 쓰는 거니까 지금. 그다음 과당 2인산에서 피루부산 될 때 이제 두 배로 증가하겠죠. 여기 이제 여기서 개수를 맞추면요. 개수가 2가 됩니다. 2 2가 되는데 이때 두 개 쓰고 여기서 두 개 ATP를 쓰고 네 개를 ATP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TP가 생성됩니다. 4ATP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뭐도 만들어지냐면 바로 NADH 동시에 NADH도 생긴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치? 두 개 쓰고 ATP를 써 두 개 만들어지고 네 개 만들어지고 두 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엔자임 될 때는요. 이때는 CO2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C가 줄어들었으니. 그리고 NADH도 나온다. 그죠?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수는 A와 D가 같다 그랬으니까 A와 D는요. A와 D는 얘와 얘가 A 아니면 D예요. 됐죠? A하고 D가 이거고. 순서를 보니까 이게 순환하진 않는 거야. 이게 빙글빙글 여기서 아세틸코엔자임 갖다 포도당으로 돌아오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D, A, A, B, B, C밖에 없죠. 지금 맞물리는 게. 특히 여기 E까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D, A, B, C 이렇게 되니까 D, A, A, B, B, C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D를 집어넣고 해봐야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 넣고 순환하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 B에서 C 하면 A와 D는 탄소수가 같다. 거기 맞잖아. 또 들어맞잖아. 그치? 그리고 또 A에서 B 될 때 두 개 들어가는 거 맞고 B에서 C는 그냥 2를 약분하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응. 이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이거 중에 하나야. 기역 니은 디귿이 그지? 근데 두 가지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그라미 1, 2, 3 그럼 여기다 쓰면 되겠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보면 D에서 A가 되는 게 3 과정이 3, B에서 C가 되는 게 2, 얘가 1입니다. 그러면 3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건 ADP예요. 3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 ADP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ADP네요. 이거는 X, X, X예요. 유일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나오는 건 두 개가 나옵니다. ATP하고 NADH.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두 개 동그라미 다 해야 되겠네. 그 다음 2에서 나오는 거는 CO2하고 NADH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겹친 요게 결국 NADH고요. 뭐 NADH 플러스 H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머지 CO2겠네요. 여기는 CO2.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1에서 나오는 거는, 아, ATP네. 1에서 나오는 건 이거 ATP네.
ATP고 그다음 E에서 나오는 거는 CO2까지. CO2까지. 그럼 문제가 없잖아. 딱 맞잖아. 이게 X가 되고 두 개씩 두 개씩이니까. 하나, 두 개, 두 개니까 딱 끝. 끝, 끝. A는 X다. 그렇죠? 맞고. B는 아세틸 코엔자임 A다. 그러면 여기서 B는 피르부산인데 틀렸고. 한 분자의 A로부터 두 분자의 C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 분자의 A로부터 두 분자의 C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니은이 생긴다. 니은이 뭐야? 니은은 NADH. NADH는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생기죠. 와, 이거 잘해야 되겠네.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니까 네 개가 나와요. 그죠? 해당 과정 포함하여 뒤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도 2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개입니다. 네 개. 오, 틀렸네.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요. 기억밖에 안 맞네. 그지? 여기서 약간 시간 걸리네요. 이게 짜 맞춰야 되니까. 다음, 10번. 그림 가는 어떤 식물에서 기역과 니은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는 이 식물에서 빛과 이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벤슨의 실험이죠. 여기 보시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다가 조금 생겼다 다시 없어졌죠. 그럼 이거는 빛만 주고 CO2 준 거죠. 처음엔 빛만 주고 나중에 CO2만 준 거죠. 여기가 빛만 주고 1에서는 여기 CO2만 준 거죠. 그죠? 오케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건 조건이니까 빛만 주고 이게 빛이죠? 구간 1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역 니은이 기역 니은은 아 이거 아까 맞네. 기역 니은은 이건 빛을 주고 이건 CO2를 주고 이건 조건이니까 오케이. 이건 둘다 주니까 이제 명반응 안 반응이 모두 일어나. 그러니까 명반 그안 반응 명반응과 CO2 이용하는 반응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자, 기역은 빛이다. 기역은 CO2네요. 틀렸고. 스트로마에서 NADPH분의 NADP 플러스는 T2일 때가, 자, 이 T2일 때는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T1에서는 NADH가, NADPH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명반응이 막 일어났으니까. 빛 반응이. 그리고 NADP 플러스는 이제 많이 줄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NADPH 만들었으니까. 그게 T2예요. T2, T1. 아니, T1이죠. T1. T1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니까 T1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지. 여기서 많이 이렇게 다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NADPH를 많이 만들었어요. 크고 NADP 플러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가 NAD, 얘를 줄였어요. 얘가 많이 줄어들었고 얘는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이 누가 더 커요? T1이 더 작네요. 크고 작고 작고 크니까. 그러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맞네. 차근차근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크다 작다 표시해도 돼.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연 농도는 T3일 때는 한참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야. 펌프질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명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수소이온 농도가 틸라코이드 안쪽이 되게 높아진 상태예요. T3일 때가 여기는 이제 많이 써가지고 확산은 됐는데 다시 펌프질을 안 하니까 능동성을 안 하니까 pH가 다시 올라간 상태, 아니 올라간 상태, 즉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H 플러스의 농도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pH는 낮고 pH 높으니까 그것도 맞네. 답은 4번. 기역 니은 니은. 여러분 항상 pH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소이온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지는 꼭좀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알았지? 4번. 자, 여러분 11번에서 이것 좀 외워두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데 인산이 남아있는 쪽이 오다시다. 이거 내가 이런 건 사소한 거 하나가 문제를 풀때 굉장히 편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쪽이 3다시가 된단 말이야, 이쪽이. 알았지? 인산이 남아있는 쪽이 5다시가 된다. 인산이 남아있는 쪽이 5다시가 된다. 그렇지? 인산이 남아있는 쪽이 5다시가 된다. 오케이? 절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주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게 이중수소결합, 삼중수소결합이 돼 있으니까, 다 나와요, 다. 뭐가 나오냐면, 이중수소결합이니까, TA인데, 이게 A, 이게 T죠. 삼중수소결합이니까, 이게 퓨링 게이 G, C죠. 이거는 T, A죠. A, T죠.
AT죠. 다 나오죠, 사실 그림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P, 퓨, 피, 퓨, 퓨. 여기는 퓨, 피, 퓨, 피, 피. 그럼 얘는 5-부터 시작해서 피, 피, 피리 믿은 게 퓨, 피, 퓨. 피, 피, 퓨, 피, 퓨를 만족하려면 피, 피, 퓨, 피, 퓨를 만족하려면 얘는 3-10도 거꾸로 읽었을 때 거꾸로 돼야 돼요. 얘가 피, 피, 퓨, 피, 퓨. 5-피, 피, 퓨, 피, 퓨가 되려면 여기서 이 주형은 3-퓨, 퓨, 피, 퓨, 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퓨, 퓨, 피, 퓨, 피. 발음 잘해야 돼. 여기서는 3-퓨, 피, 퓨, 피, 피. 퓨, 3-퓨, 피, 퓨, 피, 피가 똑같으면 안 되지. 그럼 주형이 아니야. 얘가 주형이지. 다시. 자. 깡콩장, 콩장장은 안 깡콩장장이냐, 뭐 이런 것 같아, 지금. 자, 5-에, 이게 이제 5-피피퓨퓨니까, 5-피피퓨퓨퓨니까, 여기는 3-퓨퓨피퓨피가 된단 말이야. 3-퓨퓨피퓨피. 이거 주형이라고. 됐지? 얘는 안 맞아, 거꾸로 하면은. 3-퓨피퓨피피. 3-퓨피, 안 맞잖아, 피피인데. 따라서 그러면 여기 주형이니까 어떻게 돼? 5-에서 AATGT니까 AATTTACA네. 그렇지? 이렇게 됐네. 가는 3-이 말단이다. 그렇습니다. 인산이 남아있지 5-이니까 반대쪽은 3-이 말단이고요. 기억은 사이토신이 아니라 기억은 타이밍이었습니다. 3과 상보적인 가닥은 2가 아니라 1이었어요. 1. 그죠? 은근히 중독성 있는. 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 답은 1번이었어요. 자, 2페이지까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을 풀어보면 켈빈에로인데 약간 좀 까다롭긴 했어요, 이거는. 물질 전환 과정인데요. 3PG, PgAl, RuBp 중에 두 개만 좀 기억 니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억이 니은으로, 다시 니은이 기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으로 해서 하나를 빼버려야 되고요. ATP, CO2, NADP, 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켈빈으로 간단히 그려보죠. 켈빈으로 간단히 그려보면은 RuBp에서 3PG 되고, 3PG에서 PgAl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개수를 좀잘 보면, 개수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얘가 6이면, 얘가 12고, 얘가 12고, 그죠? 사실 근데 이12 중에 몇이 돌아가죠? 예, 10이 돌아가고, 2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면요,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해 봅시다. 2로 약분하면 이게 3이고요. 이게 6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6이지만 5를 돌려보내고 1을 빼낸다. 아,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 앞에 잘 보면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여기 개수가 있어요. 이거. 5, 6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 니은 중에, 그러니까 그 얘네들 중에 다섯 개는 돌리고 한 개는 뺀다. 이 뜻이에요, 지금. 다섯 개는 돌리고 한 개는 빼낸다 이 뜻이야. 그걸 가지고 아 얘가 다섯 개는 돌리고 한 개는 빼내니까 위에 놈이 요 놈이 PGAL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러면 이제 니은이 3PG냐 아니면 RuBp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물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물질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물질, 이제 들어가는 물질이 이제 CO2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요, 12 ATP. 반으로 따졌으니까 6이 되겠네, 이제. 그 다음에 6 NADH, NADPH. 원래 10인데, 이거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6인데, 3 ATP. 여기도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여기 B가 두번 있어요, B가.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상태에서 이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를 하도 이걸 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를 해도 공통적인 B는 ATP예요. 그죠? 공통적인 건 ATP고. 그다음 문제는 요 개수가 5대 6을 만족하는 건 얘밖에 안 되지. 얘는 안 되죠. 얘는 3이니까 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피지가 되는 거예요. 3피지가. 이 3피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PGA1에서 3피지 될 때는 PGA1 5개를 가지고 3피지 될 때는 얘는 CO2네요. 이거는 CO2. 그럼 반대로 3피지에서 PGA1 될 때는 3피지에서 PGA1 될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는 NADPH. 됐죠? 요 기억이 두번 나눠졌다는 게 핵심이야. 알았지? 이 문제 아주 특이하게 잘 냈어요. 자, 한 분자당 니은의 탄소수는 3이죠, 3. 3분의. 기억의 탄소수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3분의 1 틀렸네요. 2에서 CO2가 고정된다. 여기서 CO2가 유기물로 변하니까 고정이라고 표현하지. 5. 2에서 소모되는 B의 분자수는, 2에서 소모되는 B의 분자수는, 여기서 1로 갈때 B의 분자수는 1에서 소모되는 A의 분자수. 요거네, 요거. 요거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6. 그럼 2가 되네. 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두 배란 말이야. 12, 10, 6분의 12 그래도 되고.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다. 요 문제 좀 괜찮았어요. 아주. 특이했습니다. 문제가 여태까지 하고 좀 다르게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세개 중에 세 개를 다 주지 않고 한 개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6을 1대 6으로 나누고 개수가 6, 5가 될수 있는 거는 PG, 3PG하고 PGL밖에 안 된다. RUPP는 안 된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였죠. 13번. 발효에서 피루브산이 물질 A와 B로, 근데 이 A, B는 젖산과 에탄올 중에 하나고요. CO2가 NAD 플러스로 순서 없이, NAD 플러스는 항상 나오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NADH를 산화시켜서 NAD 플러스를 만드는 거니까 1과정이든 2과정이든 모두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NAD 플러스고, 그다음 CO2가 나올 수 있는 게 에탄올, 알코올 발효고요. 그죠? 이건 젖산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탄올, 이게 젖산이야. 맞죠? 자, A는 동그라미다. 맞죠?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이 젖산 발효합니다. 네, 젖산 발효하죠. 이것도 맞고. 한 분자당 탄소수는 피루브산. 피루브산의 화학식은 C3H4O3니까 3이고, B가 뭐냐면 젖산이니까 B는 C3H6O3니까 똑같이 3이에요. 같습니다. 다 맞네요. 답이 5번. 14번. 엽록체를 갖는 녹조류와 산소의 동위 원소인 18을 이용하여. 근데 저거 방사능을 갖고 있진 않고 물질을 쫓아가는 건 맞는데, 녹조류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이산화탄소와 18로 표지된 물을 넣고 비춘다. 결과 포도당 산소 물이 합성되었다. 자, 광합성에서 기역이 환원되었다. 그쵸? 여러분, CO2가요, H를 받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CO2가 결국은 C6H12O6가 되는 거니까 수소를 받잖아요. 수소 받는 게 환원이에요. 또는 탄소 대 산소가 1대2인데 탄소와 산소가 1대1이 됐으니까 산소가 없어진 거야. 비율이. 탄소 대 산소가 1대2, 1대1. 그러니까 산소가 줄었기 때문에 환원된 거죠. 니은의 광분에는 스트로마, no, no, no. 물의 광분에는 틸라코이드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또는 틸라코이드 안쪽에서 일어난다가 맞는 말이고. 그다음 나의 광합성 생산물 중에서, 그쵸, 물이 분해돼서 물에 있는 이 산소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나오겠죠. 답은 기역 디귿의 3번이 되죠. 15번. 자, 그림 가는 세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이게 이제 3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디야? 이거 세포질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외막이고 이게 내막이 되면서 이게 막강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기질이 되는 거지, 1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효소 A가 달라붙음으로써 옥살 아세트산이 시트로산이 되는 거야. C4가 C6가 될때 이건 아세틸 코엔자임 A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채울 수 있겠죠? 배워놓으면. TCA로 바로 직전, TCA로 시작할 때그 개념이야.
기억은 아세틸 코엔자임A다. 이거 말장난하고 있는데 이건 코엔자임A고 이건 아세틸 코엔자임A야. 그지? 이거 빼. 이거 눈 저 피로한 사람들 틀리겠는데 눈 피로한 사람들 완전히 진짜 너무 좀 그렇다. 그지? 코엔자 아세틸이 틀렸고 A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내막 외막이 아니고 그죠? 디귿이 리울로 전환되는 과정은 디귿이 리울로 전환되는 과정은 기질에서 일어나죠. 1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디귿밖에 안 맞네요. 디귿밖에 안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뭐 이것도 회로만 정확하게 외우고 나면 물질을 금방 찾아내는데 조심해서 읽어야 돼. 조심해서.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 16번. 아, 이 문제가 굉장히 신경 좀 쓰이죠. 어떤 세포에서 복제 중인 이중가닥. 여러분들 그림을 다 그리셔야 되는데, 그죠? DNA W에 대한 건데 서로 상보적인 W1, W2가 있고 스몰 W는 바로 이 W1의 일부이다. 근데 그쪽이 이제 주형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지연 가닥이 복제될 겁니다. 이거 다 세보면 26개예요. 여기까지가 26개고요.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면 기억과 니은은 ATC 중에 하나고 W를 주형으로 해 지연 가닥 1, 2가 합성될 건데 이게 절반 절반이 아니라 12개, 14개예요. 26을 반으로 나누면 13인데 13, 13이 아니라 12, 14입니다. 12, 14고 X와 Y는 모두 프라이머 XY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1과 2는 새로 만들어진 지형가닥 쪽인데 4개의 질소염기로 되어 있는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있는 프라이머 U를 하나씩 유라시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리고 W하고 1 사이의 수소결합의 총수는 26, 여기서 이제 26개를 좀 판단해야 돼. 이 퓨링계 일단 3개는 2에선 퓨링계가 A, G의 합이 총 3밖에 안 되고요. 29라는 숫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1과 W 사이에는 12쌍이 있는데 29개의 수소결합이 있다는 것은 얘가 만약에 모두 AT로 되어 있다면 이게 모두 AT로 되어 있다면 곱하기 2를 하면 24개의 수소결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5개가 더 늘어났죠? 그럼 5개가 뭐야? 그렇죠? GC죠, GC. 5개는 GC쌍이 5쌍이 있다. 12개로 잘리는 쪽에는 GC가 5개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일단 13개 위치를 잘라보세요. 얘의 상보적인 걸 쓸 수 있는 대로 써보세요. 이게 주형이니까 G 얘가 이제 U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쪽이 프라이머라고 해서 U라고 하면 A, C, U, U 그 다음 이게 상보적이 쭉 가고 G, C, A, C, G, C, C 상보적 갈 거고 기억 니은밖에 없죠 지금. 그 다음에 U, C, U, A, C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프라이머면 U가 맞는 거고 프라이머가 안 맞으면 U를 T로 바꿀 거야. 수소결합수는 그대로니까. 그리고 퓨린 계열을 좀 밑줄을 미리 만들어준 것 중에서 퓨린 계열을 밑줄을 가봅시다. 퓨린 계열은 주황색으로 밑줄을 가볼게요. 퓨린 계열은 주황색으로 퓨린 계열. 그 다음에 수소결합수가 12로 잘라지는 쪽은 CG, C 또는 G가 5쌍이 있어야 되니까 점을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13개 위치를 잘라서 하나를 이쪽으로 주고받고 할 거야. 그래야지 12개, 14개가 되니까. 13개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일단 여기를 잘라놔. 그리고 한 개를 1로 주면은 이쪽으로 잘라주면은 12, 14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주면 14, 12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생기죠. 어느 쪽이 지금 프라임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이쪽을 만약에 이 네 개를 딱 프라임으로 해봅시다. 그럼 딱 좋네. U가 하나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U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U가 하나 들어가는 프라이머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주든 왜냐면 여기 12, 14로 주면 그 다음 1로 주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가 가능성이 요게 프라이머였다면 이게 프라이머였다면 얘가 12개가 되면 여기가 14개가 이렇게 프라이머가 U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14개로 주고 여기가 프라이머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프라이머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유를 꼭 이렇게 쳐박아야 됩니다. 유를 쳐박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14개짜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이제 벌써 위배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수소결합수의 CG가 5개 좋아요. 그런데 이쪽 14개 쪽에 퓨린 계열이 3개라는 걸 벌써 넘치죠. 14개 쪽에 퓨린 계열이 3개라는 걸 넘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얘를 프라이머로 잡으면 이렇게 12개로 잘라가지고 이걸 프라이머로 잡을 수도 없고 이걸 14개로 잡고 이걸 12개로 잡아서 여기를 프라이머로 해서 굳이 얘를 유로 쳐면 좋지만 이쪽에 퓨린 계가 넘치기 때문에 결국 이쪽은 퓨린, 아, 그 프라이머가 아닌 거야. 이쪽 프라이머 실패야, 이거는. 그치? 어, 이거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로 느끼게 해주는 되게 좋은 방법은 바로 이 CG를 점으로 위에다 찍고요. CG를 점으로 찍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CG를 점으로 찍고 퓨린 계열 밑줄을 그어서 그거에 만족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2, 14, 14, 12이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죠? 예, 선생님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쪽은 실패예요. 이거는 프라이머가 아니었어요. 이건 프라이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U를 우리가 괜히 써봤지만 U가 아니고 뭐야? T란 얘기죠. 그럼 이것도 다 TT죠. 저쪽에 있을 테니까, 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이쪽은 가능성이 있네요. 이거는, 이건 아니었고요. 이건 아니었고, 여기까지 다시 지우세요. 13으로 다시 와요. 프라이머는요, 이게 프라이머입니다. 이게 프라이머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서 프라이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4개고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여기서 프라이머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프라이머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다시. 이게 프라이머야. 그리고 이걸 12개로 줘버리고 얘를 14개로 줘버리고 이게 프라이머? 아유, 근데 U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몇 개로 줘야 돼? 14개로 줘야지. 오, 잘라내 위치는 여기야. 잘라내 위치 여기야. 그치? 그러면서 프라이머가, 요렇게가 프라이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U가 하나 들어가야 돼. 됐지? 그럼 여기 12개짜리는, 아, 14개짜리구나. 12개짜리는 수소결합이 치즈가 5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퓨린 계열이 3, 오, 벌써 만족했어요. 퓨린 계열이 하나, 둘, 세 개를 만족하죠? 퓨린 계열이 하나, 둘, 셋을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는 더 이상 퓨린 계열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퓨린 계열이 아니니까 다 피리미딘이니까 이 기역과 니은이 모두 퓨린이에요. 이 기역과 니은은 모두, 기역과 니은은 AG 중에 하나가 되어야 밑에 상보적인 게 TC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퓨린 계열 만족하려면 기역 니은은 AG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기다 AAAG를 쓸 것이냐, GGGA를 쓸 것이냐인데 문제는 여기다 수소결합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CG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섯 개의 CG가 되려면 여기다 CG를 딱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뭘 줘야 돼? G를 주고 얘네들한테 AAA를 주면 점 다섯 개를 만족하면서 여기에는 C가 되고 여기 유라실을 하나 만족하게 되죠. 여기는 TT가 되는 거예요. 오우, 원더풀. 그 다음에 여기도 A, 기억이 A니까 A, G, A, G가 되면서 여기는 TC, TC가 되니까 하등, 퓨린 계열도 증가하지 않고, 그죠? 그대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끝.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1에서 퓨린 계열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14개 쪽이, 이게 이쪽이 1이고요. 아니, 12개 쪽이죠. 12개 쪽이 1이고요. 14개 쪽이 2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의 퓨린 계열은 이건 원래 만족했었고, 이것도 3개네. 이것도 특이하게 3개 맞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3-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쪽이 5-죠. 이쪽이 3-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합성하고 있는데, 지연가닥 쪽에서. 어떤 게더 먼저 만들, 벌어지는 쪽은 이쪽이 벌어지고 있는 쪽이야, 지금. 이쪽이 분기되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못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일로 오고, 더 기다렸다가, 더 벌어진 걸 기다렸다가 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1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틀렸어요. 니은은 사이토신이 아니라, 니은은 구아닌, 기역이 아데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답은 기역밖에 안 맞네.
굉장히 잘낸 문제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전 작업을 잘해야 돼요. 26개를 13개와 13개로 자르는 게 아니라 12개와 14개로 자르는 거니까 13 주변에서 하나를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프라이머를 이쪽으로 줄 거냐, 이쪽으로 줄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참신한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17번. 그림은 야생형 대장균의 저당 오페론과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오페론은 프로모터 작동 유전자 구조 유전자를 포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페론과 조절 유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생형 대장균, 돌연변이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 없고 저당 있는 배지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 억제 단백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저당 분해 요소를 생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동그라미로 해놨어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저당 오페론의 작동 부위, 저당 오페론 프로모터, 오페론 조절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위치가 정해지죠. 왜 위치가 정해지냐면 구조 유전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작동 유전자고 이건 프로모터고 이게 조절 유전자입니다. 오페론 밖에 있는. 됐죠? 그리고 A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저당 분해 요소를 못 만드네요. 그다음 B는 그 나머지 하나가 결실을 했습니다. 결실이 했으면 날아가가지고 기능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A 돌연변이체를 보면 A 돌연변이체는 억제 단백질을 만들지만 그랬으면 얘는 괜찮은 거예요. 얘는 괜찮죠. 그런데 저당 분해 요소가 안 만들어진대요. 그럼 저당 분해 요소가 안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만약에 작동 부위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만들어진 억제 단백질이 요 작동 유전자에 못 붙으니까 프로모터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전설해가지고 만들겠죠. 따라서 얘는 이 바로 프로모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니은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B는 기역 디귿 중에 하나가 결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예 억제 단백질을 못 만드네요. 그럼 이거는 조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야 결실이 일어난 거죠. 그래야지 억제 단백질을 아예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억제를 못 하니까 항상 저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끝. 자, B는 기역이 결실된 돌연변이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못 만들고 있는 거야. A의 억제 단백질은 어디에 결합하죠? 여기서 만들어진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 겁니다.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니은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건 RNA 중화표소죠. 저당 분해 요소의 아미노산 서열은 바로 여기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구조 유전자에. 니은 작동 유전자는 전사되지 않는 비암호화 부분이야. 그치? 틀렸지? 답은 기억밖에 안 맞고 니은 디귿은 다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그림은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전자 전달이 나타낸 것이고, 뭐 이거 쉽죠? FADH2와 NADH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먼저 이 양성제를 세번 펌프질을 할 수도록 미리 전달된 놈은 NADH고, 그다음 두번 펌핑질 해주는 애는 FADH2죠. 이건 NADH, 이건 FADH2. 그리고 펌핑질 해는 쪽은 이게 막간 공간이에요. 막 사이 공간이고, 여기는 기질이죠. 이게 능동수송이고 이게 촉진확산으로 ATP를 합성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은 NADH다. 오케이, 맞죠? 그다음에 이 A라는 물질이 뭐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구멍을 뚫어서 수소윤을 세워 나가게 하는 짝풀림제입니다. 디니트로페놀이라고 하는 독극물인데, 따라서 수소윤 농도 기울기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죠.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 A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 pH가 4, 이쪽은 pH가 8로 차이가 되게 심한데, 이게 구멍을 뚫어버려가지고, 뭐, 5, 6, 이런 식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여기 구멍을 뚫어서 세버리는 거지. 일로 가야 되는데. 따라서, 2의 pH분에, 여기의 pH분에, 여기의 pH가 A를 처리한 후가, 그럼 A를 처리한 후가 6분의 5라고 해보자. 그 대입법으로 풀어. 그럼 저는 8분의 4보다, 어때? 얘는 얘보다 크죠? 얘가 2분의 1 작으니까. 틀렸죠? 기역 한 분자와 니은 한 분자로부터 각각 전자 전달을 거쳐 산소 2분의 1에게 전달하는 전자의 개수는, 자, 이게 2분의 1 O2면 그냥 O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수소 이온 두 개하고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수소 이온 두 개하고 결합을 할 거니까 전자 두 개를 공급해 줘야 되죠.
전자 두 개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얘는 NAD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전자 플러스 수소 이온 하나. 얘도 FAD 플러스 수소 이온 두 개와 전자 두 개로 전자는 똑같습니다. 개수가. 전자가 두 개 두 개예요. NADH는 NAD 플러스로까지 가니까 처음에 수소 이온 빼버리고 전자 빼버리고 또 전자 빼버려서 NADP 플러스 가니까 전자 개수는 둘 다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그렇지. 전자 두 개씩. 맞네. 답은 기억 디귿의 3번이. 그렇죠. 이게 숫자를 써가지고 독극물 처리에도 그렇게 pH를 숫자로 넣어가지고 풀면 안 헷갈려요. 그렇죠. 자, 역사 문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생명과학의 주요 성과이다.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라선을 구조를 알아냈다. 1953년입니다. 생명과학자 기억은 초파리를 이용한 초파리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노벨상 받은 노벨상 받았지만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초파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까지 알아낸 거야. 초파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 모건이죠. 모건. 이거는 왓슨과 크릭이고요. 왓슨과 크릭이고 이건 모건으로 1926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유전체 사업을 통해 이거 2003년이에요. 2003.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여러 회사에서 통합적으로 알아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가다가 되겠네요. 자, 가에서 X선 회절 사진이 활용되었다. 그렇습니다. 플랭클린과 윌킨스가 그 X선 회절 사진. 그러니까 원래 이건 플랭클린이 찍었죠. 근데 그 윌킨스가 유출해가지고 이제 왓슨과 크릭한테 보여줬죠. 그게 참 놀라는 여지가 있는데 살짝. 그 사진이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노벨상은 그 플랭클린이라는 여자 그 화학자도 살아 물리학자도 살아 있었으면은 같이 받았을 텐데 난소암으로 죽어서 우리 노벨상 수상 원칙은 살아 있는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여자 과학자가 받지 못했죠. 플랭클린이, 윌킨스, 그다음에 왓슨, 크릭이 세 명이 받습니다. 되게 굉장히 결정적인 자료였어요. 엑스선 회절 사진. 여기서 사진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된 사진, 이렇게 된 사진이 있을 거야. 이 사진에 뭐가 자꾸 반복됐죠? 2나노미터, 0.34나노미터, 3.4나노미터. 그게 이제 DNA 한 그 폭이 2나노미터, 한 바퀴가 3.4, 염기성 사이가 0.34가 되는 거죠. 가나다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성과는 나죠. 나가다 순서예요. 그러니까 기억 맞고. 자, 니은은 멘델이 아니라 모건입니다. 모건. 알았죠? 멘델은 초파리 가지고 실험한 사람이 아니라 완드콘 가지고 실험한 사람이에요. 완드콘. 그리고 1865년이에요. 그보다 더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 유전의 기본 원리지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알지 못해요. 염색체라는 내용은 몰라요. 멘델은. 다음 순서 기억 디귿의 4번입니다. 됐죠? 자, 계속해 20번. 가장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죠. 어떤 진핵생물의 유전자 X, X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Y, Z. 그렇죠? 그래서 XYZ로부터 각각 XYZ의 단백질이 합성될 거고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 5개, 7개, 8개로 돼 있대요. 근데 Y는 한 개를 삽입할 거고요. 염기쌍이 삽입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중라선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쌍을 딱 집어넣겠다는 거야. 알았지? 한 개 염기쌍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뭐 넣긴 하지만 뒤에는 이중라선에다 넣었으니까 주형에다가는 하나 집어넣은 거야. 그걸 착각하면 안 돼. Y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는 결실을 했대요.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ATC 정보가 없이 아미노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는 거야. 그리고 메사이온 이게 5개, 7개, 8개로 돼 있는데 정보는 나와. 이거 보고선 거기다 써가지고 찾아내야 돼. 이게 옛날에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메사이온인, 타이로신, 글라이신, 트레오닌, 아르지닌을 후보를 다 써요. 쭉.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쭉 해야 돼. 처음에 X에서 저쪽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메사이온이 뭐냐면 AUG. 메사이온 AUG. 그 다음 타이로신에 해당되는 게 UAU. 그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또 UAC.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해져야 돼요. 다른 돌연변이체를 가지고. 그 다음 글리신. 글라이신이 뭐냐면 지지윤지 지지땡이야. 지지땡. 지지신지 지지에인지 지지진지 네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또 트레오닌도
넷 중에 하나란 말이야. 트레오닌이 AC 땡. ACU, ACC, ACA, ACG. 이게 되는 거야. 트레오닌. 여러분들 좀안 보일까 봐. 매, 타, 글, 트, 아. 자, 아르지닌은 6개나 되죠. CG땡과 AG, 퓨. CG, U, CGC, CGA, CGG. 자, 여러분 코돈표를 되도록 외우면 외우면 좋아요. 외울 수 있는 대로 외우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이게. 읽기도 편하고. 그다음 AGPU, AGPurine, AGPurin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종결이 있었겠죠, 여기에 얘는. 이 종결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U 뭐 AA든 UGA든 UAG든 종결이 있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돌연변이치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 Y를 해보자, Y. 다시 Y를 뭐냐면 Y는 메발트 아라발트 메발트 아 아스파트산 라발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종결이 있겠죠. 어? 자, 그럼 여기는 AUG 그대로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발린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써 여기서부터 틀어졌어. 얘는 지금 뭐할 거냐면요. 삽입을 할 거야. 삽입을 할 건데 발린의 정보가 어떻게 돼? 발린의 정보는 GU땡이란 말이야. GU땡. 발린의 정보는 GU땡이란 말이야. GU 네모 네개다 된단 말이야. GU땡. 그러면 하나를 삽입해 가지고 GU땡을 바로 만들어 줘야 돼, 지금. 그렇지? AUG는 그대로 있고 GU땡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 GC를 바로 삽입해 버려야 되겠네. 발린은 GU땡밖에 없는데 지금 발린이 GU땡 아니야 GU땡. 그러니까 GU땡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 바로 이게 왜냐면 U로 시작하니까 삽입이야 삽입. 삽입을 했는데 벌써 여기 타이로신이 발린으로 바뀌려면 요거 삽입해야 돼 요거 요거. CG쌍을 삽입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GU니까 이제 요거 그대로 삽입하면서 AU냐 AC냐의 문제인 거죠. AU냐 AC냐의 문제가 되면서 여기서 트립투판이 UGG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트립투판이 UGG. 유명한 거죠, UGG. UGG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트립투판이 UGG.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삽입, 아, 여기다 삽입이 아니라, 어디, 앞에다 삽입이죠? 앞에다 삽입. 여기다 삽입을 해놓고, GUA가 되겠네, 이건. GUA. GUA가 되고, 무조건 GUA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UGG. 그 UGG를 만족하려면 이거 버려야죠. 이거 버려 이제. UGG를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트립투판.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 UGG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버려야 돼. 이건 C는 아니야. 이건 이거 밑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란 말이야. U가 되려면 이거 버려. 버리는 거야. 이거 버리는 거야. 과감하게 버려. 지워 버려. 이렇게 딱 그어 버려. 여러분들은 선생님 여러분들 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CG쌍을 GC쌍을 넣을 거고 그럼 UGG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게 이제 중요한 게 UGG 다음에 아스팔트산인데. 아스팔트산은 GAC 아니면 GAU란 말이야. GAC 아니면 GAU니까 여기 있네, GAC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버려. 이거 버려. 뭘 버려? 이걸 버리란 말이야, 이거 샥. 이거 샥 버려, 이걸. 그럼 UGG 만족하잖아, UGG. UGG 만족하면서 GAC 만족하잖아, 이제 GAC. 그치? 근데 이쪽이 이제 어딘지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정보를 찾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정보는 뭐냐면, 라이신이야, 라이신. 라이신은 AAA 아니면 AAG거든요? AAC 아니면 AAG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GAC하고 AAG, 와. AAC 아니면 AAG가 라이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요거 찾아줘야 되겠네, 요거. AAG, 여기까지. 이거 다 버려. 이거 다 버리고, 그다음 이거 다 버려. 맞죠? 다 버려. 버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X의 정보를 실적, 그, 픽스하는 거야. 픽스. 그지? 픽스하는 거야. 이거 다 버려. 이거 다 버려. 버려. 그래서 여기서 AAG,
AG였단 말이야. 라이신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바알린이 뭐야? 바알린이. 구아야. 지유땡. 그치? 바알린이. 지유땡이란 말이야. 바알린이. 아까도 했지만 지유땡. 그럼 지유땡이니까 이거네. 이거. 지유땡. 그치? 지유땡. 이거 다 버려. 오마이갓.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T 그 X의 정보는 그렇게 많았던 정보 중에서 확 줄어드는 거야. 이거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얘가 GGG였다는 거야. 이게 GGG. AUU의 GGG. 트리오린도 ACA. 그치? 이것도 그 많은 것 중에서 AGG. 그리고 이제 또 U가 있어야지 종결이 나오겠지. 그치? 이거 다 지워버렸어. U가 있었겠죠. 그거 이제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아스팔트산이 뭐가 나왔죠? GAC가 나왔고 라이신이 AAG가 나왔고 AAG가 나왔고 그다음 GU 그다음에 GU 뭘까? GUA 발리는 GUA 아니면 발리는 GUA 아니면 GU C나 이런 건 안 되지. 왜냐하면 종결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종결이 나오려면 UAA나 UGA나 UAG였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나왔어? 또 트레오닌. 트레오닌은 뭐냐면 트레오닌은 AC땡이란 말이야. AC땡. ACU. ACC. ACA. ACG 중에 하나고 종결은 또 U 뭐겠죠. 근데 그건 이제 찾아주는 거야. 다시 Z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죠? 이건 아니네. 여기가 A가 들어가니까 트레오닌. 그렇지? 아, 트레오닌 A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A가 꼭 들어가야 되고 G는 아니니까 요거는 A 여기가 몰라. G인지 A인지. A, U, A, A냐? U, A, A냐? U, G, A냐? 둘 중에 하나였네. 에이 A, G. 그 다음, G, U. G도 되죠? G, U, G. 발린도. 발린이 G, U, G도 된단 말이야. G, U, G도 되니까. 이건 아직 확정을 못해. 밑에 거 이제 저걸 가지고 도를 해야 돼. 또 Z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발린은. 왜냐면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 UGA도 가능하고 UAA도 가능하니까 그게 또 발린도 만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는 뭘 찾아. Z 또 해보자. Z. 이거 GC상 들어간 거야. 여기 풀 수 있는 게 있나? 아직 못 풀어. 아직 풀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아직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GC상 삽입한 거고. 자, Z로 가보자. Z는 X에서 다시 결실을 시킨 거야. 결실을. 결실을 시켜서 여기서 결실을 시켜서 매. 이거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야. X 이제 X와 Y를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메타가 메타 가 이거 찾아줘야 돼. 아미노산. 메타가 라이신 글라이신 글라이신 아스파라진 이건 위로 올리자. 라이신, 글리신, 아스파라진, 아이소루신, 세린. 그리고 종결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결실을 시킨 거예요. 결실. 그죠? 날린 거예요. 그럼 AUG는 그대로 AUG고요. 아, 갑자기 여기서 이제 타이로신은 아, 타이로신은 그대로네. 타이로신은 그대로고 U의 U고. 그다음에 여기서 글리신이 변했어요. 가 라이신. 아, 이거 글리신일 수도 있겠네, 이거는. 뭐, 글리신일 수도 있는데, 요, 가에다가, 그 다음에 요게 바뀐 건 확실하죠. 트레오닌이 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아스팔트산이 왔어요. 뭔가 없애버림으로써. 그러면 없애봐봐. 어딘가 하나를 없애봐. 하나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근처에서 하나, 여기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하나 없애봐. 그럼 없애면, 하나 없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땡겨오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인지 G인지 나오는 거야. 그럼 CAA가 뭐니? CAA가.
하나를 결실시켰으니까. 제트는 갖고 결실이라는 거, 결실, 그지? 결실, 결실. 결실이라고 했죠? 네, 제트는 한 개의 염기성이 결실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는 날리니까, 날리면 잡아당겨지죠? 그럼 GGU, A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GGU도 찾아줘야 돼. GGU, 글라이신이네, GGU가. 요 GGU가 GGU의 글라이신이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중요하네. 아스파라진인데, 아스파라진은 AAC 아니면 AAU란 말이야. 그러니까 AA가 가야 되니까 AA가, 여기 아까 전에 이게 G인지 N인지 뭐 이게 A가 나와야 AAC가 나오는 거야, AAC가. GGU, AAC.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종결 코드니 UAA였네. 응? UAA였네. 그럼 여기는 AA가 되고, 이거 C네, 여기 AAC.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아이솔루신인데, 아이솔루신은 좀그 게시 코드라고 있을 때 AU,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져야지. 이것도 이거 지우고, 지우고 얘야, 얘. 근데 AU 뭐죠? 자, AU 세 개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AU, AU. 자, 이거 종결이 나와야 되는데, AUG는 안 되죠. AUG는, AUG는, 이건 메사이온이냐. 아이솔루신은 G 빼고, A와 U or C야. 그죠? 근데 C가 들어가는 종결 코드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G도 안 되고, 그 A밖에 없네. A, C, G, U인데 이건 그 메사이온이니까 안 되고, 그다음 이런 건 종결 코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AUU라는 종결 코드는 AUU, AU, U 하면 UU, UU 하는 종결 코드는 없잖아. UU 하는 종결 코드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A지, A,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아이솔루션은 AU, A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뭔가 종결 코드니 그 다음, 세린을 봐야 되네. 세린은 되게 많아요. UC 뭔데, 여기다 UC땡을 집어넣었을 때, UAU는 종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린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쵸? AGP가 있어요. AGP. AGURC. 그럼 여기서 이게 또 종결이 나오는 거야. 또. 이게 또 종결이 나오는 거야. 그 여기서는 또 다른 종결이 돼. 이건 모르지. 이제 Z의 종결은 뭔지 모르지. 이건 아니겠네. 요거네. 요거. 여기서 또 종결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지, 아니지, 이건 필요 없지. 어쩌면 셀이니까 뭐 이게 둘다 된다. 이 종결은 다른 종결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구, 여기 종결 뭔지 몰라. 아, 종결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 마지막 셀이는 둘 중에 하나네. 그러면 여기까지, 아까도 이 X에서의 종결 코드는 UAA고, 여기 Y의 종결 코드도 UAA네.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글리신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까 전에 GGU, 그 앞에 라이신이 돼야 되는데, 이 라이신은 뭐냐면, 리신, 라이신. AA 아니면 AAG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AA 아니면 AAG를 만들려면, 요거 날려버려야 돼, 요거. 요걸 날려버리면, 여기가 AAA가 되네. 여기. 요걸 날려버리면. 요거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럼 얘는 뭐야? 그대로네. 그대로 GGG로 글라이신이었네. 이거 그대로 글라이신이네. 그치? 돌아와봐. 그럼 끝났네, 이제. 간은 아르지닌이 아니라 그대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대로 글리신입니다. 글라이신이고, 그다음에 기억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염기서열은 기억 어딨어? 기억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염기서열은 AC. 다음 맨 끝에 트레오닌, 맨 끝에 트레오닌이 여기 AC, 여기 구했잖아. 요 그래야 이게 종결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다시. 아, 이걸 아이솔루션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거, 이거 ACA야, AC, ACA. 됐지? 그 다음에 아까 X와 Y 합성할 때 사용된 종결 코드는 어땠다 그랬어? 그래, UAA 동일하다고 그랬죠? 예, 네. UAA 동일하니까 그거 디귿 맞네요. 니은하고 디귿은 이건 ACA고 됐죠? 그리고 종결 코드 맞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의 5번입니다.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거는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서 풀기가 좀 쉽지 않아. 이거는
이게 공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막 써서 지우고 지우면 좋은데, 종이 한 장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 짧은 공간에다 이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려면 만만치 않죠. 예, 여기서 쫙쫙쫙.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후보를 적용해서 지워야 돼요. 근데 이런 식의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원하고 수능에서. 써가지고 각각 지우면서 종결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소루신이나 트리토판이 아주 특별한 지소염기죠. 그 UGG, 또 AG, AUG면 메사인인데 AUG가 아니라 AUA, AUC, AU.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또 종결 코드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였죠. 자, 우리 또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더 진도가 들어갑니다. 분류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분류 집어넣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가지고 조금 부족할 거, 거기는 아마 생명과학이 안 들어가고 전범위로 시험 보는 건 구평 모의고사하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7월 달도 뒷부분에 살짝 생명과학하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살짝 안 들어갈 거야, 아마. 거기까지 들어갈 건데 7월 달에 또 7월을 진짜 잘 봐요. 7월, 9월을 잘 봐야 이제 수능에서 생투를 잘볼수 있어요. 자, 나중에 또 7월 달에 자세한 해설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